삼색명자 일월성 나무를 뽑아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서 우짜란 굵은 곁가지를 잘라서 나중에 삽목을 하기 위해 물통에 담아두었습니다. 물통에 담아두고 다른 일을 하느라 일주일 동안 방치했는데 잎과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혹시 물꽂이가 될런지 흙에 옮겨 심지 말고 물통에 담아둔 채로 그냥 오랫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삼색명자나무 굵은 가지를 삽목을 하기 위해 잘라서 물통에 담아 썬룸에 넣어두었더니 따뜻해서 그런지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삼색명자 일월성을 화분에 심으면서 굵고 긴 가지를 잘라 물꽂이를 시도했는데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새로운 가지와 잎이 아주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물속에 가지 끝이 들어있다고 해도 뿌리도 없이 두달 이상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지와 잎이 이렇게 많이 자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았을 때 뿌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잎과 가지는 아주 넘넘하게 생겼는데 아래쪽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은 상토나 어디 심으면 한두달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나오고 할 텐데 뿌리라고 할 만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이대로 물꽂이에 계속 두면 아마도 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뿌리가 생겨서 능동적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해야 될 텐데 이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속에 담겨 있어서 물이 쭉쭉쭉쭉 올라오니까 굳이 힘들어서 에너지 소모하면서 뿌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록소토 같은 데 심어서 간헐적으로 물을 주면서 뿌리가 만들어지게 생기도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굵고 긴 가지를 따로따로 심을 적당한 화분이 필요한데 마침 플라스틱 난초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난초 화분을 선물로 받아 키우다가 뿌리 나누기를 하여 번식을 시도하면서 강철사로 만든 진열대를 여러 개 샀는데 그 진열대에 끼워지는 플라스틱 난초 화분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난초 번식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이 난초 화분에 록소토를 채워 삽수를 심으면 되겠는데 바닥이 좁고 높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용도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구매했는데 크기를 잘못 알고 구매하는 바람에 이것도 용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구니에 난초 화분을 5개씩 넣으면 넘어지지 않게 세울 수 있을 듯 합니다. 물이 이만큼 가득 차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구멍을 뚫어 수위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멀쩡한 바구니에 구멍을 뚫게 되어 아깝지만 어차피 용도 폐기된 것을 재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는 굵기도 굵고 길이도 긴데 물꽂이만으로 새로운 가지와 잎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작년에 다른 것들을 삽목하면서 사용했던 녹소토를 말려두었다가 재활용하여 삼색명자 삽수를 심습니다. 여기 있는 아주 굵고 긴 가지가 오히려 더잘 살아있고, 굵더라도 짧은 것이나 가느다라 길더라도 가느다란 것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굵고 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삽목이 더잘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잎과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들도 록소토에 옮겨 심어 키워보겠습니다.
한 묶음으로 묶었을 때는 공간이 별로 차지하지 않고 좋았는데 이제 나누어서 15군데 포트를 내놓더니 공간을 왕창 차지하는군요. 바구니 속에 물이 너무 많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질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냥 구멍만 뚫어버리면 물을 채워야 할 상황에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커플링과 배수 꼭지를 달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두었던 배수 꼭지가 있는데 구멍을 뚫기 위한 직경을 측정해보니 18mm입니다. 18mm짜리 나비 드릴비터가 있으니 이걸로 뚫으면 되겠습니다. 수위를 고려하여 여기쯤 구멍을 뚫으면 될 듯 합니다. 촬영을 한다고 카메라를 대놓고 구멍을 뚫는데 정작 보여야 되는 부분이 팔에 가려 제대로 찍히지 않는군요. 플라스틱 바구니가 생각보다 두껍고 단단합니다.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니 물이 막 새어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수꼭지 커플링을 끼우고 안쪽에서 피팅을 체결하니 이내 물 새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꼭지를 열어 물을 빼면 수위가 낮아지고 수위를 높이고 싶으면 꼭지를 잠그고 물을 채우면 되니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 물꽂이를 했던 삼색명자 일월성을 녹석토에 옮겨 심었는데 여기서 뿌리가 나면서 살아나는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뿌리가 안에 생겨서 살아나면 그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영상은 올라가지 않겠죠.